빠방하이. 전 빠키 유튜버죠. 옌 사신 고난이죠. 날이면 날마다 사고가 터지는 지옥의 페이커시,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등장하는 사신 고난. 그런데 일본에는 고난 같은 탐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의 탐정 문화부터 남도일과 미라니가 깨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인 일본의 연애 문화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고난 속 신기한 일본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20년간 지독하게 반복된 클리셰, 평화로운 베이커시에 사신 고난이 등장하고 바로 누군가 죽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김없이 다같이 모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범인인지 다 알 수 있죠. 여기서 궁금증, 얘는 뭔데?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항상 이렇게 독단적으로 수사를 하는 걸까? 소년탐정 김전일도 그렇고 탐정학원 큐도 그렇고 일본 미디어에는 유독 탐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본에는 정말 이렇게 탐정이 많을까요? 예스! 일본에서의 탐정은 실제로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탐정 자격증 소지 자만 6만 명 이상, 사무소에서 일하는 인력은 3만 명 이상으로 개업 변호사 1.5만 명보다 많다고 하죠. 보수도 많습니다. 평균 4,500만 원으로 한 건의 한화로 5천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고요. 탐정 학원까지 존재한다는 사실. 그럼 정말 호남 같은 탐정이 있어? 너. 수치상으로는 이렇지만 사회적 인지도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직업으로 인정받은 것도 끽해야 15년째. 아직 대중적인 직업도 아니죠. 결정적으로는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호남처럼 이렇게 살인 사건을 조사한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이렇게 용의자들을 모아놓더라도 탐정의 말을 들을 가능성도 0에 수렴합니다. 탐정이 수사권이 없으니 현실 고증수단으로 코난에도 꼭 형사들이 병풍1, 병풍2로 서있는 거죠. 그럼 탐정은 무슨 일을 하냐? 그건 코난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이 한 것처럼 불륜조사, 미행 등의 업무가 일반적이고요. 물건 찾아주기, 사람 찾아주기 등의 업무들로 심부름업체에 더 가깝죠. 탐정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미행, 잠복, 도청 등이 대부분입니다. 혹시나 형사사건을 맡더라도 미행 잘못했다가 경찰에 끌려가는 경우도 많아서 코난처럼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는데요. 고난처럼 했다간 전과 백법은 금방이라는. 뭐 여기까지는 알겠어. 왜 일본 탐정물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수사를 하는 걸까요? 한두 작품이면 몰라도 다 이러니까 신기하죠. 이건 일본 문화라기보다는 탐정 소설의 클리셰입니다. 일명 포아로 피날레, 카페 포아로의 그 포아로 맞습니다. 브라운 박사의 본명인 아가사 이름의 모티브가 된 작가 에고서 크리스티의 작품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서 나온 클리셰인데요. 탐정 포아로가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수사하는 장면이 나오. 사건이 벌어지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용의자의 등장, 반전이 드러나는 전개도 에거서 크리스티가 정착시킨 클리셰입니다. 코난이 이런 탐정물의 영향을 받은 게 많은데요. 나중에 홈즈,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탐정이 있긴 하지만 코난 같은 상황은 말도 안 된다. 이제는 친근하다 못해 개그 캐릭터처럼 보이는 검은 조직. 원놈의 조직에 레귤러 멤버보다 스파이가 더 많죠. 키르는 CIA, 버버는 공안, 라이는 FBI. 일반 수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시청은 기본이요. 메리세라가 속한 SIS까지 등장하면서 혼돈의 카오스이죠. 아니 원놈의 조직이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도 안 하고 난리인지. 협업했으면 진작 잡았을 텐데 말이죠.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장 경시청이랑 공안도 협업이 안 되니까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경찰 시스템 이 너무 다릅니다. 일본 경찰 관련 조직은 크게 경찰청과 경시청으로 나뉘는데요. 경찰청 아래 서울 등 지방 경찰청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의 경찰청과 경시청은 병렬적 관계에 있는 조직이죠. 경찰청은 국가 행정 조직으로 공안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명 공안으로도 불립니다. 경시청은 수도 행정 조직으로 경찰청과는 별도의 조직이죠.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후루야 레이가 속해 있는 경찰청의 경비국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비슷한 이미지로 국가의 정복 등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직, 즉 검은 조직 같은 폭력 조직이나 간첩 등을 조사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강하죠. 그중 후레아가 속해 있는 제로는 경비국 산하 비밀 조직인데요. 이러다 보니 경시청과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구레 경감이 속해 있는 경시청은 우리나라의 경찰청과 비슷한 느낌으로 현장 실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문제는 경시청 내에 공안부가 따로 있다는 건데요. 월급이 공안부에서 나오니 청장 지위도 안 들을 정도. 현실 고증인지 호난 속 공안은 좀 더 막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순욱의 악몽에서 큐라소를 데려가려 하거나 공안의 권한으로 다 잡은 떡밥을 빼앗아가기도 하죠. 그러니 틈만 나면 공안부랑 경시청이 으르렁대는 것. 이게 경비국 상사 후루야와 부하 카자미, 그리고 도쿄 경시청 메구레 경감의 사이. 문제는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FBI, CIA도 있습니다. FBI와 CIA의 관계도 묘한데요. FBI는 미국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기관의 성격, CIA는 대통령 직속으로 외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의 성격입니다. 분명히 다른 기관으로 FBI 소속 라이와 CIA 소속 키르가 서로
정체동물호구 따로 움직인 이유이죠. 여기에 영국 비밀정보국 SIS, 캐나다의 CSIS, 독일의 BND도 합세. 베이커시가 세계 경찰과 정보국들의 각축장이 됐다는 관계성이 대충 이해가 되시네요. 제대로 설명하자면 몇 편으로 만들어도 부족하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검은 조직, 어떤 면에선 대단한 것 같네요. 공안을 대한민국 경찰청, 경시청을 서울경찰청. 나름 번역은 잘했지만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많았죠. 이처럼 초월 번역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고칭 문화. 대표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하이바라가 처음으로 코난에게 신이츠군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껏 남도일이라고 부르다가 고이라라고 처음 부른 건데요. 오, 좀 친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체감되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오래 알고 지냈어도 후도군 아니면 에도가군이라고 불렀던 하이바라, 극장판 26기가 되어서야 딱 한번 그것도 속마음으로 신이치군이라고 부른 거죠. 잉? 이게 왜? 쉽지만요, 정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호칭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의 호칭 문화는 요비스테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호칭이나 불러야 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위에서 아래에 대한 높임, 낮춤이 명쾌한 편이잖아요. 일본은 친구나 동등한 관계라도 가깝고 먼 사이에 따라 무려 6단계로 호칭이 변합니다. 1단계 성씨 더하기 3화, 직급 더하기 3화. 직급이 확실하거나 서비스업에서 극존칭으로 쓰는 단계입니다. 2단계 성씨 플러스 상, 2단계를 상직해라고 하며 가장 무난한 단계입니다. 3단계 이름 플러스 상, 어느 정도 친해진 상황에서 쓰는 단계입니다. 4단계 성씨만 호칭, 엄청 친해졌을 때 쓰는 건데요, 성씨만 호칭한다? 썸 단계로 인정되는 신호라고. 5단계 이름 플러스 짱, 매우 친근한 호칭으로 일반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6단계 이름만 호칭, 가족 아니면 연인 단계만 쓸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이름만 호칭하는 건 남사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친근한 호칭입니다. 다시 보자면 하이바라는 지금껏 2단계 이상은 안 넘어가다가 무려 16년 만에 딱 한번 혼잣말로 1, 2단계를 건너뛴 거죠. 물론 단계가 많아서도 헷갈리지만 더욱 헷갈리는 점은 서로 가깝게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 나는 얘를 4단계로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2단계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계를 건너뛸 때는 상대방한테 호칭을 어떻게 부를지 물어보는 게 예의입니다. 다른 캐릭터들의 요비스테도 흥미롭습니다. 란이랑 손오 코, 신이치, 헤이지와 카즈아는 서로 6단계, 이름만 호칭하니 엄청나게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카즈아와 신이치는 별로 안 친하다 보니 후도군이라고 부르죠. 아가사 박사도 딸처럼 여기는 하이바라를 하이바라군이라고 부르는 것 보면 얼마나 하이바라가 쿨데레 캐릭터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비스테는 일본 미디어 작품에서 캐릭터 설정, 관계 변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냥 서로 부르는 호칭만 봐도 얼만큼 가까운 사이인지 단계별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이 정도로 복잡할 줄은 몰랐는데 참 어렵네요. 우리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이제 장기 연재하는 어른들의 사정은 다 이해하죠. 검은 조직 잡으면 아예 끝나버리니까 질질 끄는 건 괜찮단 말이야. 하지만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남도일과 미라니의 연애입니다. 연재 24년 만에 겨우 공식 커플이 되었지만 작중 시간이 1년도 안 지났다는 걸 감안해도 어떻게 안 걸리지? 어떻게 안 헤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일본의 연애 문화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표현을 잘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여자는 물론이고요, 남자도 표현에 적극적이지 않죠. 너무 적극 적이면 오히려 매력 없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고 가벼워 보인달까요? 오랜 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오면 이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라고 매력을 느끼는 거죠. 다만 이 천천히의 정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2시간만 아무 연락 없어도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은 일반적으로 썸 타는 관계라도 하루에 라인 한 통 할까 말까. 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연락 빈도를 2-3일에 한 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다수였죠. 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많이 만나는 거고요, 보통은 2주일에 한 번, 바쁠 경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더 환장할 만한 게 밀당도 엄청 심하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다테마에와 혼내, 겉과 속이 다른 문화인데요, 특유의 다테마에와 혼내가 뿜뿜하며 연애를 더욱 더디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아도 한 번쯤 거절하는 게 미덕.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을 거쳐야 하다 보니 눈치 없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도일이도 그렇고 미란이도 그렇고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고민하는 장면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지 왜 이리 답답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건 특유의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654화에서는 사귀자고 했던 말도 나를 배려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혼자 해석해서 거절하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둘이 겨우겨우 사귀게 된 신랑 커플, 앞으로 헤어질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인 사이라도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 톡하면 되고요, 데이트도 자주 안 하니 그냥 유별나게 바쁜 상황이겠구나 하면 아예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죠. 물론 코난이 걸릴 가능성도 적습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가 1순위. 사생활에 대한 건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게 예의고요. 사생활 때문에 영상통화도 꺼리는 분위기라 코난이 잘만 관리하면 되죠. 와? 우리나라였으면 3일 만에 들켰을 텐데 이걸 보니 안 들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 이 정도면 소꿉친구 성애자가 아닐까? 킹리적 가시미드는 작가님, 신랑 커플도 당연히 소꿉친구, 하인성 커플도 소꿉친구, 유명한 커플도 소꿉친구, 보이드 커플도 소꿉친구. 소꿉친구가 아닌 경우를 보기가 더 힘들죠. 고쇼 작가님이 심하긴 합니다만 일본 작품에서 소꿉친구 커플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일본에는 소ꝉ친구 커플이 많은 걸까요? 유독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 커플이 만나게 된 계기 설문 결과에 따르면 1위는 25%로 사내연애, 소꿉친구는 10위로 0.7%에 불과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소꿉친구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건 아다치 미치로 작가의 영향이 큽니다. H2, 믹스 등의 명작을 만든 작가로 이누야샤의 루미코 작가와 함께 일본 러브 코미디 장르를 개척한 작가인데요. 80년대에 발표한 터치는 무려 1억 2천만 부를 달성하며 신드롬을 일으켰죠. 이후 일본 러브 코미디 청춘물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작품의 주된 키워드는 현재 주인공, 스포츠, 그리고 소꿉친구. 특히나 소꿉친구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클리셰를 구축한 장본이 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후 만화계에 불어닥친 소꿉친구 열풍. 많은 만화가 소꿉친구 커플을 아름답게 그려내며 소꿉친구가 일종의 로망이 됐다는 고쇼 작가 역시 가장 존경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아다치 미츠루 작가를 꼽았는데요. 코난 콜라보 아트까지 제작하면서 리스펙했을 정도이죠. 물론 연애 연출 부분에서는 아다치 작가의 클리셰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본은 소꿉친구에 대한 로망이 좀 더 큰 편입니다. 왜냐? 너무 와닿기 때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애가 워낙 어렵다 보니 목소리도 많고 시작 전부터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은데요. 소꿉친구는 호감만 있다면 관계 발전도 비교적 수월하지. 어떤 사람인지 검증도 됐지. 거기에 온갖 미디어에서 양념을 쳐대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은 소꿉친구 커플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코난이 추리할 때 꼭 나오는 말장난들이. 일본의 고등학교 문화 등 소개하지 못한 문화가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2탕 갑니다. 마무리. 아직 코난 속 실제 범죄사건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보러 꼭꼭 코난?